저는 로얄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로얄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그 신경외과 센터를 맡고 있어요. 환자의 질병 치료와 보호자의 행복, 수의사로서의 만족을 목표로 지난 25년간 동물 질환의 최후의 보루에서 환자의 성공적인 회복을 위해 매진해온 김세훈 원장은 현재 한국수의외과학회 신경외과 전공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데요. 로얄동물 메디컬 센터의 표준 진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보호자가 내원하시면은 진료를 하고 그리고 신체 검사를 하고 영상 검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MRI입니다. 요즘 MRI는 필수적이 되어 가고 있는데 MRI 촬영 검사는 필수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선택적 검사로서는 뭐 CT 촬영, 척수 조영 그리고 무슨 뇌척수액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적 검사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수술이니까 마취전 검사에서는 이제 심장이나 콩팥이나 이런 걸 평가한 신체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흉부 방사선과 같은 그 심장에 대한 평가가 이제 선택적 검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 뭐 동의서를 쓰시고 그리고 보호자님이 입원실에서 이제 환자랑 같이 대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수술 시간이 되면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면 아이랑 같이 수술실로 내려오셔가지고 아이는 수술실로 들어가고 보호자님은 참관실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같이 하시게 되는 거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아이가 마취를 깨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집에 가셨다가 면회하다가 이렇게 해서 퇴원 절차를 받는데요. 저희 병원은 수술하고 그 며칠 이내에 줄기세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줄기세포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원했다가 다시 내원하셔서 그때부터 어떤 신경계 결핍이 조금 남아있는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잘 걷도록 거기까지 이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 지역병원과 소통하고 응답하며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의사의 소명을 갖고 다시 한번 환자를 마주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계가 없는 로얄동물메디컬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합니다.